아, BJ 브이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대한 대로. 그렇죠. 예. 예. 네, 오늘 드디어 예. GS 칼텍스 서울 킥스 배구단의 개막전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네. 제가 모신 특별 게스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막전이니만큼 우리 GS 선수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스트를 제가 모셔서 팬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었어요. 팬분들도 이제 우리 선수들에 대해 잘 아는 게스트니까 질문을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스트를 맡게 되셨는데 먼저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원우입니다. 저는 GS 칼텍스에 11년도에 입단했다가 지금은 비치발리볼 국가대표하고 이런저런 이제 스포츠 쪽에 이제 다양한 경험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혜 씨가 또 이렇게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선수들이 몇 명 있다고 했는데 네, 승주 선수랑 아, 우리 승주군듀 승주군듀 네, 김유리 선수 우리 또 김주장님 네, 김주장님 저 이거 질문 좀 어떤 거요? GS 칼텍스 선수들은 주유를 공짜로 요건 진짜 궁금한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원혜 선수는 뭐 아니 거야? 저희 다 사비로 해요 아 네, 그런가요? 요쯤에서 저희 하나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GS 칼텍스 선수 시절 때 네. 또 김원우 선수의 코치님으로 차상현 지금 현 차상현 감독님이 계셨다고 해요. 요런 연경님 추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상현 감독님에 대해서. 차상현 감독님 제가 좀 지금도 엄청 네. 존경하고 진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고 있는데 운동할 때는 정말 이렇게 진지하고 뭔가 이렇게 여기에 열의를 가지고 하시거든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듯 산으로 간 사람님 추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랑 차이가 뭐냐면 훈련이 잘 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서 그런 또 다른 김원우 선수는 지금 비치발리볼 선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인도 배구와 비치발리볼 배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GS 칼텍스 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비치발리볼이랑 배구는 일단 코트나 공이나 이런 게 다른데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기술적인 차이도 배구에서 쓰는 기술이 비치발리볼을 들어오면 반칙인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선수가 두 명이 뛰기 때문에 한 명은 브로킹을 하고 한 명은 리시브를 해서 이렇게 가담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페인팅? 배구에서 페인팅 제일 큰 거는 페인팅이 반칙으로 불려서 그게 장기술로 어떻게 그 상대방 코트를 점령하느냐에 정말 매력 있는 스포츠가 그런 게 에너지 나는 너의 에너지 지금 GS 칼텍스 잠춤 체육관에서는 네, 기분 좋은 승리로 선수들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소리가 네, 오늘 홈경기 만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원 관중 네, 전 프라임 감독님 안녕하세요. 오늘 개막전 승리로 진행이 됐는데 방금 축하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상태 이상으로 잘 키운 것 같고요. 안에 있는 것도 부담이 많았을 텐데 그리고 오늘 평일 경기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어요. 팬분들한테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역시 뭐 힘든 시즌이 예상이 되지만 현장에 오셔서 늘 응원해주시고 밖에서 안으로 밖으로 다 늘 GS 칼텍스 배구단을 응원해주시면 저희 선수들이 꼭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차상현 감독님 미남이에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감독님 잘생기셨다 이런 지금 시청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 팬분들한테 미니 한참만 감독님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상으로 차상현 감독님의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차상현 감독님 인터뷰를 이어서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 누구일까요? 자, 이소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선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경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초반에 좀 많이 긴장이 돼서 저희가 러시드 플레이를 계속 못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미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습했던 게 다 나왔어요.
아, 네. 그리고 오늘 작춤체육관의 평일 경기제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잖아요. 팬분들한테 이렇게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네, 꽃이 경기제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시고 감사드리고 그 열기 덕분에 저희가 응원 받아서 열심히 해갖고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네. 다음 경기도 있으니까 네. 아, 네. 지금 채팅방, 아프리카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이제 아기 용병 아닌 어른 용병 이소영 선수 사랑해요. 굉장히 많은 칭찬이 올라오고 있어요. 채팅방 향해서 미니아트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상으로 이제 우리 이소영 선수와 함께.